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훌륭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말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다 이게 훌륭한 말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뭐 훌륭한 말 하나 주세요. 나도 세계가 깜짝 놀랄 훌륭한 말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줬대요. 그 준 얘기가 뭔가 다른 사람은 다르다. 저도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언 설교할까요? 좀 특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딱 왔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라. 튀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이 되겠습니다. 찾을 거 없어요.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면 딱 떠버려. 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잠깐 길게 읽어서 그러지 저걸 다 줄여서 네자로 줄이면 저게 뭔 말이요? 네, 새벽 기도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 같지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무슨 새벽 기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우리는 해야 돼. 예, 왜?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근데 내 세상에서 뭘 봤냐? 안 해도 되시는 분은 하시는데 해야 될 분들은 전부 자빠져 주무셔. 아, 그 참 세상이 묘하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다 맞고 하나 틀리네. 다 맞고 하나 틀리면 우리나라 대학 아무데나 다 가. 뭐 서울대든 뭐 연대든 고대든 다 가. 그런데 하나 틀렸다고 괴로워서 밥을 안 먹고 지 머리를 벼랑박을 쿵쿵 찢는 거야. 엄마가 보고 잘했어. 하나 틀리면 잘한 거야. 엄마 괴롭히지만 내가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단 말이고 막 지 머리를 계속 쪄. 근데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밥은 왜 먹냐? 먹어야 더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볼 때 하나 틀린 애가 밥을 먹고 많이 틀린 애가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참 묘하다. 날씬한 여자 있어. 진짜 날씬한 여자. 그런 여자의 특징이 밥 먹다가 반 숟가락을 댕겨. 근데 원래 음식 댕기는 거 아니잖아. 아 드세요. 아, 목사님 살쪄요. 그 반 숟가락이 어디 들어가 살 된다고 안 먹어. 그런데 확 퍼져버린 여자는 설거지를 상해서 끝내버려 아주. 저 우측에 있는 여자는 좀 먹어야 돼. 저 뭐요 저게? 근데 안 먹어. 저 여자는 안 먹어. 근데 좌측에 있는 여자는 그만 먹어야 돼. 근데 다 끝내버려 설거지를.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에게 기자들이 회장님 한 말씀 오시면 꼭 그 어른은 그렇게 말씀해. 5년 후가 걱정입니다.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1등 부자는 5년 후, 10년 후 먹고 사는 걸 걱정해. 그런데 오늘 또 노숙자는 전혀 걱정이 없이 사는 거예요. 아, 세상이 묘하다.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돈다. 도는 걸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순환은 두 개로 돌아요.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네.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이면 괜찮아요. 돌아갈수록 좋아지니까. 근데 딱 이게 악순환에 걸리면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가 새벽 기도에서 생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에서 다섯 개를 남겨서 열 개가 되죠. 선순환입니다. 두 개 받은 사람은 장사에서 두 개가 남은 거 네 개 되면 선순환입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장사에서 하나 남기면 선순환입니다. 괜찮아 다 그러면. 근데 묻어두었어요. 묻어둬가지고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를 뺏겨서 열 개 가서 열한 개 없어집니다. 선순환, 악순환.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익부 빈익빈. 그게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악순환 만들지 마세요. 네. 뭐가 하나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건 또 안 좋은 거 또 안 좋은 거 또 안 좋은 거 막 이게 만들어져 가요. 뭐 하나 딱 좋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것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선순환은 출발시켜도 악순환은 출발시키지 마라. 옛날 아빠 엄마들은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살았어요. 예. 요즘에 젊은 분들을 보면 헤어질 일도 아닌데 자꾸 헤어져. 예. 충분히 참고 살 일인데도 헤어져. 근데 이 헤어졌다, 산다, 이거 별거 아니 같지만 사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뭐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악순환을 안 만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걸로 인하여 뭔가 해결은 되지만 지금 인생에 뭘 만드는 거예요?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유증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모르기는 해도 헤어진 분 중에 뒤돌아서서 헤어지기 잘했다라고 느끼는 분보다 참고 살을 걸 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또 생기고 또 어떤 일이 또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자꾸 안 좋은 일이. 그래서 요거 하나 확실하게 오늘 못을 박아놓고 갑시다. 인생은 선순환은 만들더라도 악순환은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악순환이 생길 일이 있으면 그걸 뭘로? 새벽 기도로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이걸 뭘로 만들어 놓자? 선순환으로 만들어 놓자. 할렐루야. 38절로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는 뭐 하시더니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서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이 마을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고 세상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하, 주님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셨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저게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저 충주에 어떤 교회가 좀 내분이 있어가지고 교인이 다 떠나고 한 50명 남았어요. 도저히 부흥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응답을 하나 받은 게 장경동 목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해라. 그런데 솔직히 그 50명 모이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응답을 안 줘.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응답을 줬죠.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냐? 그 교회에 양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 양집사님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친오빠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매제. 거기는 우리 처남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어려우니까 말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자기 동생이니까. 야, 선수가. 내 체면 좀 살려줘라. 너 신랑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부흥이 좀 한번 와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내가 자기 남편이니까 잠만 자려고 하면 여보 거긴 한번 갔다 와야 돼. 여보 거긴 한, 그냥 귀찮아 살 수가 없어 그냥. 그 좋다. 그러면 가자. 그랬더니 시간 없으니 하루만 한다. 하루. 근데 하루 갖고는 부흥회가 뭐 하니까 그러면 사모님도 하루 오고 목사님도 하루 이틀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부흥회 결정을 딱 하고 이 양반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 대단하대. 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일일이 뿌리면서 하루에 100장씩 40일 동안 4,000장을 뿌린 거야. 일일이 다니면서 저기요. 이분 아세요? 아이고 장경동 목사님. 예,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십니다. 한번 오세요. 저기요 이분 아세요? 이니 그건 불신자요. 이니가 뭐예요? 이니가. 예, 이니가 저희 교회 오십니다. 한번 오세요. 이렇게 100명씩 4,000장을 딱 뿌리고 제가 탁 하니까 그 목사님 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강사님, 나 이러다가 시장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 되는 법 알았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계속 뿌리고 다니니까 첫 번째는 뭐 이런 걸 주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보면 노래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처음에는 짜증냈는데 계속 보니까 목사님 오고 정든 거야. 계속 보니까. 그래가지고
집회를 탁 열었는데 50명 모이는 교회가 350명이 왔어요. 아주 꽉 차고 들어요. 교회가 꽉 차고 들어요. 10년 농사를 한 방에 친 거야. 우리 성일교회가 수십 년 역사 속에 나름 잘 부흥해 왔지만, 야, 한 명이 제대로 되니까 1년에 750명을 준다. 제가 여기를 이제 왜 왔는지 알겠죠? 여러분 진돗개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탁 듣는데 내가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하염없이. 왜? 저 사람은 집 사고 나는 목 사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고 난 진짜 오래 믿었고.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난 진짜 많이 알고. 저 사람 별로 안 유명하고 나 진짜 유명한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세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유명한 사람을 지칭해서 저 사람 모르면 간첩이래 그런 말 해. 간첩도 나를 안대야. 간첩도. 왜? 이북에서도 본다네 TV를.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그 프로 있어요. 예,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내가 거기를 출연을 했는데 솔직하게 계속 나와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거기 가니까 전부 탈북자들이잖아. 나를 다 알아. 나를 다 알아. 남한에 와서도 알고 북한에서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님을 회개시킬 분은 나밖에 없다네. 아니 그분들이 한 얘기요. 그분들이. 예. 그러면서 이북에서 남한에 있는 목사님 중 인기 제일 좋은 게 나리야. 그래서 나보고 가라니. 누구 죽이려고 그러나 지금. 예. 그래서 내가 그래. 원하면 간다. 까짓것 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순간 그냥 안수해서 방언이 터지면 같이 내려오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아까 짓고 뭐 사나이가 아까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 전도한 그 열심 한 사람이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명함을 줘요. 이렇게 명함을. 이분들이 한마디로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의원님, 서장님, 뭐 또 의원님, 참을 의원님 다 이렇게. 여기 농협 원장님 다. 이거를 나는 버리진 않았어요. 나한테 준 명함은 거의 내 기억 속에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철해놨습니다. 이거를. 그 명함 책이 우리 집에 수십 권입니다. 그 명함 속에는 저 높은 분부터 저 낮은 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하고. 그래서 전도하자.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의 부흥회를 갔는데 나치회를 딱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아따 맛있더라고. 장난 아니요. 이제 나는 살다 마지막 한 끼만 먹고 죽어라. 그럼 나 저 집 가서 먹고 죽으려고 그래, 이제. 아니,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아유, 저거는 음식이 아니야. 솜씨. 작품이야, 작품. 물론 사람 따라 좀 다르지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어본 중에 하여튼 맛있어요. 딱 먹고 났더니 주인이 날 보고 사인을 해달래. 자기가 내 팬이래. 해줬어. 그랬더니 사진을 찍을 수 있냐. 팬이라고. 찍어줬어.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했다고 그랬지, 아까? 아니지. 회개. 뭐 하지 않은 것을. 전도하지 않을.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꼭 나가세요? 예. 하고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한 번만 명함을, 이름을 읽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름이 박정희예요. 박정희. 여자 박정희. 그래가지고 딱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다고 이분이 교회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예배 사이에 20분이 시간이 남길래 그때 전화한 거예요. 사장님이세요? 네. 저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밑도 끝도 전화가 왔으니까 꼭 교회 나가세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때 하는 말. 나 장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사하다 지옥 갈 거요. 자, 내가, 나 장사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장사하다 지옥 갈 거요. 안 칼지게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 장사해야 되는데. 하고 나 자야 되는데. 하고 나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하고 나 오늘 등산 가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꼭 가세요. 네. 두 번 전화했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닙니다.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화 두 번 하면 천국 가는 걸 왜 그간에 안 했던가. 내가 전화 두 번씩만 해주면 다 구원받을 사람들 그간에 전화하지 않아서 놓친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목욕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성을 갔어. 유성이 뭐 하는데요? 온천. 이제 샤워를 쫙 하고 피곤해 땀 빼려고 사우나에 앉아있어요. 앉았더니 누가 하나 앉아있더라고. 남자들은 나는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모르는 남자하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여자들은 막 얘기한다며. 그 신기해. 어떻게 모르는 여자하고 얘기를 하냐. 남자들은 거의 안 해. 거의 한번 쳐다보고 그냥 그런데 땀 빼고 있는데 그 사람 날 딱 보더니 왜 어둡잖아요 사우나가. 딱 보더니 어머나 장 목사님을 내가 목욕탕에서 만나다니. 야씨 내가 목사님 목욕탕에서 만난 건 사람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줄라나. 근데 무슨 인사를 이렇게 정장을 했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건 몰라도 아니 둘이 다 벗고 앉아가지고 뭔 인사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 아 전화 흔들리지 막 나까지 흔들어 가면서 내가 목사님 왕팬입니다 왕팬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내 목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딱 붙잡았어요. 교회 안 나가시죠? 어떻게 하세요? 안 나가니까 강의지. 나갔으면 설교지. 내일이 주일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오겠대.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 당신 남자지. 나도 남자야. 사나이께 대한 약속 지키는 거야. 네 왔어요. 다음 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데 누가 타고 오더니 목사님 접니다.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몰라보겠습니다. 아이 어떻게 목욕탕 아니 다 벗고 봤는데 다 입혀놓은 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한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 더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참 어색합니다. 왜? 성경도 모르지 찬송도 모르지 어색해. 그때 제일 좋은 게 누구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한테 간 거야.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사우나 하다가 장 목사님하고 같이 씻었다. 나 내일 교회 가기로 했는데 너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간다고 할까요? 안 간다고 할까요? 거의 안 간다고 그러지. 거의 안 간다고 그래. 싫어. 그래 보세요. 내일 나랑 교회 가자.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은 전도 오기가 쉬워. 왜? 싫어. 그러면 가자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 되더만. 그때 가야지. 안 가면 이란 그래도 안 가면 가는 게 나서 가는 게 나서.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전도기가 어려운가. 교회 나오세요 싫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아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나오고 싫어 이란 어떤 목사님을. 아, 전도는 세상 사람이 훨씬 쉽다. 세상 사람이 나는 한 명 전도했는데 한 명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 이런 걸 다단계 전도라고 그래. 내가 지금은 얼마나 전도를 잘하냐.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제가 1등은 뭐든지 좀 그렇고 등수 안에 들 겁니다. 내가 진짜 전도 진짜 잘합니다, 지금. 아예 우리 교인들 보고 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달라고 했어.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줘. 이렇게 이름하고 사연하고 이제 인도자고 이렇게 적어주면 내가 이걸 보고 다 전화를 하는 거야 일일이. 여보세요 아무개 씨. 예, 저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예, 아무개 씨 아시죠. 예, 꼭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네 열이면 일곱 여덟 아홉 거의 다 나온다고 그래. 거의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솔직하게 제가 지금 연예인들에게 공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예인들이 전도하기가 좋아. 다 아르니까. 다 아르니까.
여러분,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 보고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서 안 나가세요. 다 나간다고 그래. 다 나간다고 그래. 오, 그게 얼마나 그게 좋아요. 한 번은 장한수야 이름이. 애는 괜찮은데 교회를 안 다닌대. 갖고 우리 성가대 대장이 전도 좀 해달라고 친구니까 해달라고. 여보세요? 장한수 씨. 예, 누구세요? 저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예. 아무개씨 아시죠? 예, 친구입니다. 꼭 교회 나오다고 부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근데 성이 장씨시네. 어디 장씨요? 예, 목사님 저 인동장씨입니다. 아이고, 집안이구만.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저 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집안 형님뻘 되겠구만. 아이, 그럼요, 목사님. 좋은 말로 말할 때 나와. 한 방에 교회 잘 다녀 지금 1년도 안 됐어. 아직 1년도 안 됐어. 작년부터 믿었으니까 얼만큼 잘 나오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한수예요. 어쩐 일이요? 아, 그 하나님 역사가 묘해요. 뭐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대요. 근데 날짜를 딱 맞춰서 돈이 나왔다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 대출 받은 돈도 11조는 떼야지요. 아, 진짜 목사 잘해야 되겠다는 게 내 그 순간 잠깐 느낀 게 그냥 속으로는 그냥 하라고 해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안 해도 돼. 11조는 벌은 돈만 하면 되지 빚어든 것까지 어떻게 11조를 허겄는가. 아, 그래요. 하다다 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탁 전화해. 여보세요? 아무개 씨? 예. 누구세요? 저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뉘앙스가 좀 이상해. 뉘앙스가. 예, 다름이 아니고. 아무개 씨가 꼭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해 전화드렸습니다. 딱 하는 말이. 그 알만한 양반이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만한 양반이 왜 이런 전화 하고 있어요? 아니, 저 구원받으라고 연예계 종사하는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전화비까지 써가면서 하면 실면. 에, 목사님 고마운데요. 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안 가면 되지. 대놓고는 막 내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로 일러버렸어. 하나님 저 어떻게 조치 좀 해주시옵소서. 내 말의 의미는 그냥 두드려 패설해도 예수님께 해달라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 이놈 새끼 한번 쥐어박아서 나오게 하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주님 금방 하시는 말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나는 죽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언제부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슨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을 일을 크리스찬들이 아예 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그것을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라 말씀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없어졌어. 아, 우리 믿음이 많이 식었구나. 식었구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확실히 좀 수준이 있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아, 그냥 눈에 띄면 죽이니 앉았다고 죽이고 서 있다고 죽이고 뚱뚱하다고 죽이고 이쁘다고 죽이고 날씬하다고 죽이고 막 죽이는 거야. 그냥 새총으로 새잡듯이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자기는 평생에 다 써도 못 쓸 만큼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갈등을 느끼는 것이 나 혼자 잘 살 거냐 저 불쌍한 유대인을 살려볼 거냐 갈등을 느끼다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차렸는데
폭탄 탄피 만드는 공장을 차려서 그 돈으로 유대인을 돈 주고 사서 직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을 만들면 이게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니까 불량품을 만드는 거예요. 안 날아가. 폭탄이. 그러니까 공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쫄딱 망해버렸어. 공장은 망했는데 그 사이에 독일이 전쟁에 쳐서 이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 지금? 쉰들러 때문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금니빨을 빼요. 금니빨을 빼서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1100명이 살았다. 그때 쉰들러가 이런 말을 해요. 미안하다. 내가 돈을 더 벌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차를 왜 타고 있지? 저거 팔았으면 10명, 20명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이 금배지 왜 차고 있지? 이거 팔았으면 한 명, 두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살린 생명이 1100명입니다. 그 110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면 한 나라가 살린 유대인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이 살렸습니다. 저 1100명이 지금 살아서 애 낳고 애 낳아가지고 지금 한 7,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려놓고도 저분 하는 후회가 하나 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살린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뭐 집을 팔아라, 차를 팔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하십시오. 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도 와 계시고 경찰서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연예계 대선배님도 와 계시고 학교 총장님도 와 계시고 많은 귀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하십시오. 하는 그 중에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다 콱 각인시키는 것. 내가 남은 생은 사람 살리면서 살으리라. 아멘. 내가 남은 생은 사람 살리면서 살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잘해도 남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면 잘못 살면 얼마나 더 큰 아쉬움이 남을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아, 내 앞집 사람 아, 그 슈퍼 아줌마 하고 그 우리 집에 그분 다 내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아니 너무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가 다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좀 변화가 주님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39절로 갑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라. 아까는 마을에서 전도하더니 이번에는 어디서 전도해요?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이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전도는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서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상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어디서 사냐?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을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냐? 교인이 돼요. 교인은 교인인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금 어디는 들어와 있냐?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번 전도를 더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냐? 제자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 자, 베드로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1번이었어요. 세상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앞에가지고 나를 따르라. 2번이 됐어요.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더니 주님 돌아가시니까 도로 1번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또 가셔가지고 이번에 우편에 던져라. 153마리 잡아오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요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령 받고 3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뭔지 알겠죠? 1번 아예 세상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 2번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3번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자,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잘 모르면 2번이요. 2번. 예.
그 다음에 이런 사람 2번이 어떤 사람?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해서 그냥 따르는 다니는데 아침 먹다 좀 기분 나쁘면 당신 그런 식으로 나는 교회 안 가? 그거 2번이요. 그거 그 2번이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딱 들어보니까 나는 1번 같다. 1번! 1번 있는데 여기. 1번, 1번. 1번. 자, 그러면 겉으로 들기 뭐 하면 속으로 들으세요. 딱 들어보니까 나는 2번 같다. 2번. 2번. 2번 있어. 2번 있어. 틀림없이 2번 있어. 그러면 나머지 다 3번이다. 이거 좋아. 딱 들으니까 나는 3번이다. 3번. 대단해요. 1번. 1번은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이건 유돌이 없습니다. 3번. 3번은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유돌이 없습니다. 2번.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 경우로 해볼게요. 장경동. 저는 1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보살, 우리 할머니는 왕보살, 우리 집은 불교 방앗간. 그래가지고 방앗간 모타 밑에다가 꼭 1년이면 여러 차례 돼지 머리를 사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거 많이 했어요. 저게 먹을 게 많더만 저거 일주일 먹어야 돼, 저거. 귀때기 잘라서 한 끼 먹고 막 해도 컵에서 한 끼 막 먹을 게 많어. 그런 나를 전도해서 2번으로 왔어. 내가 2번에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성탄절은 다니겠더라고, 성탄절은. 근데 1월달은 도저히 추워서 못 가겠더라고. 이번에 메르스로 인하여 교회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은 2번일 확률이 많어. 그러다가 뭔 건수만 있으면 일이 돌아가. 한 1년 쉬었다 오니까 새신자상을 주더만. 나 여기 엄청 왔다 갔다 했어, 여기를.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3번으로 갔어,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1번, 2번, 3번 다 경험해서 알죠. 2번하고 3번은 뭐가 다르냐? 첫째, 2번은 성경을 안 봐. 왜? 안 믿어져. 그러나 3번은 성경을 보는데 제가 하루에 30장씩 읽더라고. 3번으로 가니까. 두 번째, 2번은 기도를 안 해. 왜? 안 돼. 안 돼. 눈 감으면 캄캄해요, 그냥. 그래갖고 옆에 사람 뭐라고나 그것만 들어, 이렇게. 뭐라고나 그것만 들어. 그래서 어쩌다 기도를 옆에서 시끄러우면 하우, 저희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네. 그거 2번일 확률이 많아. 3번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기도를 해. 그 3번이 하는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일 새벽에 5시입니다. 나오세요! 그럴 때 3번은 아멘! 2번은 새벽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산을 딱 올라가라고 할 때 아이고 저까지 꺼! 그러면 등산을 자르는 사람은 등산 못 오는 사람은 등산 못 오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은 헌금을 안 해. 내가 2번 때는 살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워서. 어쩌다 한번 내면 일주일 내내 짠이요. 아,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러나 3번은 그냥 헌금을 하는데 2번과 3번을 나누는 헌금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1조도 3번은 참 쉬운데 2번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1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전도를 안 해. 왜? 나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그러나 3번은 막 데려와. 그러니까 예배 전에 2번은 데리러 가면 같이 안 와 거기서. 그러나 3번은 늦더라도 계속 데리고 와. 그게 2번과 3번의 차이예요. 자, 내 경험상 이야기합니다. 1번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3번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2번 거의 지옥 갑니다. 내가 만약 실수했다면 이런 실수한 겁니다. 뭐요 이거 장목사님이 지옥 간다 해야 돼. 나 천국 갔잖아. 실수한 거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가 온 실수요. 네가 온 실수는 이거요. 뭐요 이거 천당 간다더니 지옥 갔잖아. 그건 네가 온 실수요.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간다고 하는 실수는 해도 되지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간다고 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작. 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머리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아니 인물이나 못생겼어야지. 근데 그래도 깨달은 게 인물과 IQ는 비례하지 않는다. 꼭 잘생겼다고 해서 영리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무조건 좋게만 말하면 좋은 줄 아는데 No.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 왜 붙었을까? 이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이 귀신이 여기 왜 붙었을까? 알아냈어. 이 1번 세상 사람이 귀신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 이 1번 세상 사람이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산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풍속이라는 건 뭐냐?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담배 피고 화투 치면 화투 치고 바람 피면 바람 피우고 그걸 노래로 딱 옮겨 놓으면 이거에 맞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냥 유행 따라 살아. 예.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대빵이 누구냐? 마귀. 중간치기가 누구냐? 미혹의 영. 제일 쫄병이 누구냐? 귀신.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이게 악령의 3단계입니다. 깡패 세계하고 똑같아. 오야봉 중간치기 행동대원. 예. 화투하고 똑같아. 똥, 광, 똥, 시꺼짜리 똥 껄쩍.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 사람을 교회당에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거기다가 성령을 모셔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하! 전도라는 게 뭐냐? 교회에 오게 하는 거다. 교회에 다니게 하는 거다. 맞는 말이지만 내면으로 가면 영을 바꿔주는 거다.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던 사람을 성령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게 무슨 말이냐? 3번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마다 3번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 성령은 성령의 문화를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천국을. 그때 만약에 나사로 자손이 있다면 우리 아빠 천국 갔을 거라고 믿으면 편하겠지. 또 진짜 어디 갔고 천국에 하자 없어.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 음부, 지옥에 갔어. 그때 자손이 우리 아빠는 지옥 갔다 이렇게 믿으면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어디 갔을 거라고, 천국 갔을 거라고 믿으면 편하지. 저 아버지는 어디 갔지만.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지옥 간 저 아버지 천국 갔을 거라고 믿고 있다 애들 다 지옥 간다는 거지. 때로 힘들어도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힘들면 거짓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게 있다는 거죠. 이미 가버린 영혼은 어떻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알아야.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의사가 아유 괜찮아요. 한 3일 쉬면 낫습니다. 그건 맞아. 내 지금 말기 암인데 아이고 괜찮아요. 한 3일 쉬면 낫습니다. 그 의사 맞아 그거? 그게 말하면 안 되죠. 준비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라니요. 무조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3일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3번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 2번을 염소라고 그럽니다. 이 1번을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번째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보든지 사람을 딱 보면 꼭 스캔하십시오. 저 사람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시작! 그걸 짐승으로 바꿔서 시작! 1위는 잡아먹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염소는 드려봤습니다. 양은 줍니다. 털도 주고 젖도 주고 죽어서 고기도 주고. 그러니까 절대 양하고 사귀면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드려받고 1위는 조심하십시오. 잘 해줘도 조심하십시오. 왜?
잡아먹으려고 잘해줍니다.